이번 지방선거 대진표가 서서히 정해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내일 공천이 마감되고 통합신당도 이달 안에 공천 작업이 시작됩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공천 신청 마감을 하루 앞두고 출마 희망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새누리당 충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도 곧바로 가동에 들어가 경쟁자가 없는 단수 후보 지역의 경우 이달 안이라도 후보가 확정됩니다. 4명이 경합 중인 도지사 후보 공천을 놓고 TV 토론의 준비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권역별 순회 일정으로 흥행을 노리고 있는데 다음 달 22일에서 24일 사이 마지막 청주권 경선이 치러질 예정입니다. 반면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은 통합신당 창당대회가 열리는 23일 이후 공천 작업이 시작됩니다. 이시종 지사의 재선 도전이 기정사실화됐고 기초선거 공천도 폐지한 만큼 실제 충북도당의 공천 심사는 도의원 선거에 국한됩니다. 어느 선거구에서 후보 경선이 실시될지 또 민주당과 새정치연합 간 공천 지분 논의는 어떻게 전개될지도 관심사입니다. 공천과 맞물린 여야 거대 정당들의 바람몰이에 맞서 군소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들의 움직임도 더욱 바빠지게 됐습니다. 또 오는 23일부터는 군수와 군의원에 대한 선관위 예비 후보 등록도 시작돼 농촌 지역의 선거 열기도 높아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